아니 회장님. 왜? 아니 계란을 도대체 몇 판을 깨는 거예요? 어? 아 오늘 계란이 많이 들어가.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어, 요것도. 아 진짜 잘해. 아! 어? 회장님 이거는 아니고 이게 익은 거라고 회장님. 아 이게? 나는 K-pop 스타.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지금 두 판째 풀고 있어. 두 판째. 두 판째요 벌써. 진짜 리얼인데요? 저희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뭐 아니 새로운 음반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그래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그건 아직. 아이고 우리 더보이즈.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좀 부탁해요. 둘 셋. 백스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다. 좋다. 주먹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요. 주먹부터? 에리부터 볼까요, 에리? 해수? 해수면. 해수면? 응. 해물, 수제비. 오!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뭐, 진짜 놀랐어? 맞아요. 그 딱 떠오르시나 봐요. 바로 알지. 제가 해물하고 수제비 좋아해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수제비에 해물 잔뜩 넣어가지고. 와우, 있는 집이네. 그리고 많이 넣네. 아, 에릭이 이름이 왠지 미국풍이야. 어? LA에서 왔습니다. LA에서 아, 왔구나. LA 어디? I'm from Los Angeles, Irvine. 얼반? 얼반, 얼반. 어바인. 어바인? 어바인. 아이, 우리 거의 다 알지. 응. 자, 우리 케빈이 한번 볼까? 네. 오메 케빈 아이고, 이름. 나오네, 나오네. 홍어. 홍게찜? 어, 거의 다 오셨어요. 홍어찜? 와. 네. 홍어찜은 입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참고로 저 밴쿠버 출신입니다. 밴쿠버에서 홍어찜은 진짜 귀하지 그러니까. 않냐? 그쵸, 그쵸. 어머님께서 손재주가 타고나셔가지고. 나도 홍어찜 안 먹은 것 같은데. 아, 상현이 한번 네. 볼까? 어, 설마. 설마 그건 아니지? 저희 그 쉽지 않습니다. 네. 에이. 오겹살? 네. 딩동댕! 선수예요. 아니 사실 제가 삼겹살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고깃집이 좀 신기한 게 눈꽃으로 나오더라고요. 약간 눈꽃처럼 맞아. 쪼개가지고. 맞아. 와, 그 묘미를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오겹으로 오겹살로 갈아탔습니다. 아니, 저기 회장님 그 오겹 거기 엄청 유명한 집 있잖아요. 저기. 다음에 얘기해 줄게.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선우는 뭐예요? 너나! 너나! 어, 어, 혹시! 이거 좀 힘들걸요? 너구리라면? 그거요? 제가 너구리라면을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네. 또 요즘 또 매운맛 너구리를 새우로 나왔더라고요. 너구리 닮았죠? 네, 별명도 너구리라서. 어? 왜? 어느 부분이요? 몰라요. 너구리 표정 한 번만 지워줘. 하나, 둘, 셋. 선우 한 마리 잡아가세요. 아, 저렇게 돼 있는 건데? 칭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현재. 현재! 현재야, 야, 너 알지 않니? 전 두 분 다 알고 있죠. 야, 너 나랑 방송 있었잖아. 맞습니다. 야, 너 왜 쌩까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 누구나 공평을 원하니까는. 아, 사실 영재 선배님이랑 했거든요. 최근에. 얼마 전에. 자, 생각할 거야. 기억하지. 기억하지. 자, 자, 프로그램이지? 자, 프로그램 스토랑. 아, 맞습니다. 새치. 자, 새치 이제 맞춰볼게요. 새치가 뭐예요? 새치. 새치? 세발? 세발낙지? 세발낙지? 새치가 뭐예요? 좀 어렵네, 이건 좀 어려워. 세미게치즈? 어, 그게 뭐예요? 세상병원 앞에 그 있거든요. 다 음식 이름은 아니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식이야? 맞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세상에 모든 치킨! 어, 이걸 맛있으시네. 아, 치킨을 좋아하는구나. 제가 시믈리에거든요. 네. 냄새로 다 맞춰요. 근데 어디 건지 다 맞춰요. 이게 있어야 말이지. 야, 너 나 알지 않냐? 그러니까, 저 그냥 기다려줬어. 왜 현재 형 말하는데 나 안 말할까? 야. 너무 서운하네. 야, 니들이 먼저 아는 척 하면 안 되냐? 영훈이 준비한 영훈이. 네, 못빵 영훈입니다. 모닝빵은 아니지? 네. 어? 아니. 단순한 것 같지 않아. 모든 빵. 오, 맞아. 모든 빵. 오. 모든 빵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퍼펙트예요, 방금. 근데 빨리 맞추시면 어떡해요? 빵을 좋아해? 네, 제가 빵을 좋아하기도 하고 빵을 먹다가 캐스팅이 돼서. 무슨 빵 먹었는데 그때? 그때 소보루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보루 빵이면 거의 연배가 나랑 비슷한데. 그래요? 주현이! 주현이 보자! 네. 김남면. 김남면 주현입니다. 누가 봐도 땅다우네. 분식 영화 아니야, 분식. 아, 네. 김치 계란 라면. 어떻게 한 번에 맞추시죠? 맞아? 네. 아니. 아, 재료 보면 딱 나오지, 우리는. 그래. 제가 어렸을 때, 방학 때 새벽까지 막 게임을 하고 있다 보면 아버지께서 김치 계란 라면을 끓여주셨거든요. 야, 아버지 너무 멋있다. 네.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하고 있는데. 먹고 하라고. 라면 넣어줬다. 특히 어떤 게임에 미쳤을 때? 이제 물풍선. 물풍선에 빠졌어. 크야. 아, 참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게임과 라면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 아, 지금까지 굉장히 쉬웠는데, 저 진짜 어려워요. 공짜? 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제가 봤을 때 못 맞추세요, 이거. 그럼 뭐 안 맞추지, 뭐. 그래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 모든 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름이 딱 있어? 네, 딱 있어요. 있어요? 앞자 딴 건 아니지? 아니에요. 뒷자 땄지? 아, 그러지 않습니다. 중간자? 그냥 이름 딱 그냥. 홍자? 뭘까?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뭐냐? 그게 뭐였다? 이거 홍콩 음식 중에 빈섬 안에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뽕자오라고 닭발이에요. 맞아요. 그거 우리가 맞춰주고. 저희가. 화나졌다. 화나졌다. 황자오라고 닭발 이름인데 진짜 맛있어. 닭발이요? 황자오. 네. 저희는 한겨이 때문에 많이 먹었어요, 이거를. 네. 야, 나는 몰랐던 거. 좋은 거 하나 배웠다잉? 그래. 어. 잠깐만. 쪼큐? 이름이 쪼큐 아니었어? 아니에요. 여기 짧아, 여기는. 큐인데 이제 쪽이요? 네. 쪽갈비. 맞아요. 그래?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쪽갈비를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서 제가 계속 No! 괜찮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 갈 때마다 엄마한테 쪽갈비를 해달라고 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쪽갈비 그거 음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손 많이 가는 건데. 그러게 말이야. 진짜 잘하세요. 제이콥! 제이콥 가자. 케비! 케비! 정말 어려워요. 이건 진짜 제일 어려워요. 외국 음식? 캐나다 음식입니다. 캐나다, 캐나다 우리 케빈! 캐나다! 도와줘! 저도 못 맞췄어요. 뒤에 동물도 있는데 대표하는 동물. 캐나다 비버! 네. 비버 똥구멍! 오, 빈세요! 엉덩이 위에 있는 캐나다 비버 허리! 그 사이에 있어요. 엉덩이와 허리 사이? 이게 뭐야? 골반? 아! 캐나다 비버 꼬리. 아, 맞아요. 비버를 먹어? 어떻게 먹어, 저거? 잠시만, 뭘, 꼬리를 뭘 어떻게 먹는다고? 캐나다 비버 테일이라고, 이렇게 된 모양에 이제 뭐 누텔라, 바나나 이렇게 올려서 그 모양만 그 비버 테일 모양이지, 진짜 비버 테일은 아니야. 나는 너무 잔인한 걸 생각했어. 제이콥이 저렇게 선한 얼굴로. 아니, 비버의 꼬리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이콥 때문에 특이한 거 많이 알아. 그니까. 뉴도 특이해. 라디오 스타? 저도 다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라면의 스테이크. 맞아요. 아. 라면의 스테이크. 맞아요. 아. 우와. 이거 이상해. 네, 아니, 우리 바로 맞춰. 응. 아무튼 그래도 종목들을 보니까 애들이 참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그래. 좀 드네요. 전부 논두렁 최정! 예! 난장판으로! 더보 잘한다, 더보 잘해. 너무 좋다. 예. 자, 우리 체력이 국력이다. 활동 시작하면은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먹을 시간도 없고. 맑은 고기를 마시면서 이 시골에서만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은 K-POP 스타 추석 김치 세트백. 마늘까기 대결! 와! 마늘까기! 네. 이거 숙소 갖고 가는 게요, 우승하면.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요즘 맞아요. 김치라고 부르지 않아요. 금치! 아이고, 안 오구나. 니들 네. 똘똘하다. 오늘 여기 이거 들리지도 않아, 이거. 근데 회장님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이거 누구나 다 들지 않아? 그쵸. 지현이 한번 들어봐봐. 네. 어이구, 올렸다. 김치로 역도. 이렇게, 와! 와! 와!
왜 이래? 이걸 왜 그래? 아, 근데 진짜 진짜 무거워. 진짜 아, 이걸 뭐, 거짓말 아니야. 몇 개 들어? 몇 개? 팔, 자, 시작. 그래 열 개 맞아. 하나. 어 진짜 무거운 거 보다. 둘. 손가락 하얘진 거 봐. 셋. 어. 야. 잘했어. 진짜 그렇게 무거워. 이거. 학년이 한번 가자 학년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리 무거워도 다섯 개는 갑니다. 다섯 개. 콜.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근데 진짜 무거워. 아니 뭐야? 저렇게 쉽게 드셨다고? 진짜 딱 다섯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섯 개. 현재는 가능. 다 힘이 센 사람들이 해서. 어 이거. 하나, 오, 둘. 오 떨어. 무게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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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시면 자꾸 떨어뜨린다 너. 뜨, 야 왜 눌러? 아 못 올라 못 올라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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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자, 자, 야. 잘한다. 오늘 상품은 이 무거운 김치입니다. 와, 진짜 무거워. 좋습니다. 시작하자. 네, 네. 자, 네. Let's go. 네. 이렇게 하자. 처음에 뿌리 까는 사람, 그 다음에 넘기고, 거기서 이 분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 벗길 사람. 누가 뺄 거야? 나. 오케이. 제이크 해. 그럼 우리가 까서 빨리 물에 넣어주면 그래. 형이 물에 헹궈서 빨리 넣으면 되죠. 제한 시간 5분입니다. 네. 준비. 뭐야? 시작. 가뿐. 칼은 조심히 가져가자. 칼은 조심히 가져가자. 빨리. 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면. 이렇게 이렇게 분해해봐. 우와. 나 좀 마늘 좀 떼줘. 마늘 좀 줘봐. 형 마늘 좀 소금채로 줘봐. 아니 저 원래 껍질도 같이 먹고 하는 게요. 그렇지. 중학년 아 예사롭지 않네. 와. 야 황현아 너 어떻게 그렇게 잘 까냐? 야 이렇게 이렇게 진짜 황현이가 빠르다. 황현이가 빨라. 휴 뭐야? 뒷방 할아버지처럼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아니 저 빡기 전에 빨리 까야지. 야 에릭하고 케빈은 이런 말을 안 까봤지. 아 지금 에릭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 뭐야 에릭이? 까. 까야지. 너도 까야지. 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 아이고 여기 에릭이랑 지금 여기 지금 정신없다. 자 지금 여기 와. 빨라. 왜 안 까죠? 아이고 여기 다 처음 해보네 여기. 아니 여기 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야 감자 깎는 칼은 왜 갖고 왔냐 너는? 깎아볼라. 3분 남았어요. 벌써요? 야 우리 최대한 큰 걸 까자. 지지야 지지. 빨까. 어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네.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까져? 어떻게? 어 깠어. 이제 하나 깠어? 어. 야 큐야. 아따가따따. 나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우리 한결 씨가 왜 갖고 오지? 어. 여기 도구로 사용하는데? 한결아, 너 뭐 하냐?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오 유튜브에 나온다 이게. 어머 야 안 가져요. 네 괜찮습니다. 한결이 그거 본 거야 어디서? 네 어디서 봤는데. 그거 잘 안 되지. 네. 아, 그거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야,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이. 현재 뭐 하는 거야? 야, 현재 빨리 갈까? 아 엄마 좀 도와줄 걸 그랬네. 아니 내가 보니까 한결이도 잘하지만 류가 엄청 잘해. 꼼꼼해가지고. 류가 더보이즈의 살림꾼이야. 아 진짜 맞아. 마늘 깔 때 저렇게 하거든. 딱. 그러니까. 아이고 차분하게 잘 까래. 차분하게 잘 까. 어? 마늘 까는 거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어? 네 마늘 까는 거 재밌어요. 형 이게
어, 지지야, 지지. 아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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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안 죽어. 야! 좋아, 다 빠버려. 아, 이번에도 이제 속도 아파. 에릭이, 에릭이 잘 짜고 있어. 어, 어. 발 아파요. 어,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아! 안 돼! 이제 빻는 거 집중해야 돼. 대구야, 더 빨리 빠, 빨리 빼봐. 아, 매워. 아, 얼굴 튀겼는데 너무 매워. 오, 원래 매워. 형, 참아, 창문 사면 돼. 참아, 참아. 내가 빠줄게. 좋아. 아유! 아, 나 어제 손톱 깎았는데. 닦지 말았어야 돼. 닦지 그래, 말았어야 아. 돼. 손톱이 좀 있어야 돼, 그게. 어제 깎았어, 진짜. 어제 깎았어. 아, 아, 아깝네. 많이 까고 있어, 우리.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30초 남았어, 30초. 30초 남았어. 선배님은 마늘 잘 까세요? 이? 마늘, 우리 못 까. 우리는 깐 마늘 사. 자,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아, 이렇게 상영이 형이. 마무리, 마무리! 열정적인 거 처음 봐. 7, 6, 5. 4, 빨리 넣어, 빨리 넣어. 1. 잡아 있어,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어! 안 들어, 쏜다! 손 들어! 손 들어! 자, 여기까지 네. 인정. 내가 갖고 갈게. 아우, 잘했네. 꼼꼼하게 잘했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어어. 아, 생각보다 많네. 거기서 맞는 것 같아. 아닌가? 자, 현재 팀, 현재 팀. 먼저 할까요? 현재 팀. 잠깐만. 자, 손 떼세요, 손 떼세요. 장난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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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질까봐. 자, 정확하게. 300g. 진짜요? 300g. 영훈 팀. 영훈 팀. 에이, 뭐 300g은 넘겠죠. 어우, 달라, 느낌이. 100g이야. 465. 아! 아! 잘했다. 비슷하네. 어. 중독성이 있네요, 냄새가. 오늘의 우승팀은 영원팀! 오! 예, 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뉴가 잘했어, 뉴가. 고돌빼기도 있네. 고돌빼기도 있어? 목말랭이도 있네. 영원팀! 우리 팀은 뉴 있다. 뉴 있다. 신곡 발표하러 가자! 가자!